자, 루저스 파이널입니다. 슈리켄 부이 그리고 벨로렌입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네. 바꿔드릴게요. 잡고 일단 슈리켄 부이 선수가 벨로렌 선수를 잘 알긴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벨로렌 선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아요. 그 인간 상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아, 반대로 넘어갔고 이번엔 정가주. 슈리켄 부이 선수의 움직임이 전혀 활발하지 않은데요. 중손, 약발, 트리거까지. 잡기 봉기 통하지 않았고요. 잡기 낚시인데 약손으로 끊었습니다. 네, 다시 맞고요. 네. 이거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중손, 중발, 마무리입니다. 벨로렌 선수 첫 번째 라운드는 벨로렌. 루저스 파이널이기 때문에 여전히 3선입니다. 네. 공격은 안자 중발 히트 확인해서 뭐 EX 배경각 같은 거 필수 있는 선수인데 거리를 안 내주고 있는 벨로렌 선수죠. 강발 플러시 카운터에서 EX 배경각 넣어주고 약손 살짝 비키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자 컷. 정말 잘 밀고 들어가네. 그래서 공소각 실패했죠. 위퍼니쉬가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였는데 이번에 확인을 못했고 정말 멀리서 이건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냥. 이번 라운드 그냥 뭐 줄 거면 확실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안자 약발 좋은 선택입니다. 에? 눈이 안 따랐다. 예, 너무 멀리 던졌습니다. EX 게이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좀 날리면 힘 좀 빠지죠? 생각보다. 만약에 게이지를 써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밀거나 압박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그냥 날린 상황이죠, 말 그대로. 스페인 버스킥. 잡기. 머리 유지하고 있고. 중선으로 붙이면 쓰러가요, 멜로엔. 퍼니쉬. 강선. 엄종차기. 슈리켄 부이 선수 쪽이 훨씬 지금 할만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요. 현재까지는 혹시라도 CA라도 맞게 되면 게임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게이지가 없어요. 아 자풀 대레고요. 이렇게 되면 풍마수리검 날아간 상황에서 이부키가 지금 큰 데미지 포텐셜이 없거든요. 네. 중단 단타로 맞았지만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시간 30초. 이부키는 지금 풋나이도 부족하고 강선 1타 10초 확인 그리고 CA까지 시원하게 CA로 마무리하고 있는 슈리켄 부이입니다. 약간 말라 죽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풋나이 단 하나 남아있었고 베이지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트리트 파이터 그러니까 모든 격투 게임이 그렇지만 네. 나중에 안전하게 하려다 보면은 플레이가 자동적으로 조금 조심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슈리켄 부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좀 가드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렇게 상대를 답답하게 하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로 유도하는 슈리켄 부이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의 거리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유리한 기본기들을 내밀어주고 참을 땐 참아주고 이부키가, 네. 예, 이부키가 그 기본기 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충격보다는 짧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V스킬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선 EX 쿠라이 던지면서 들어갔는데 벨로렌 선수가 이번에 만약에 트리거를 맞춘다고 해도 지금 EX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큰 데미지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풍마수리검을 그 클리니티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네. 사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데미지를 치환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대로 시간 가면은 결국 슈리켄 V 선수한테 V 트리거도 생기고 EX 베이스도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각각 트리거 전개가 되면은 아 마무리죠. 독하네요. 네. 슈리켄 V 선수 진짜 독하네요. 끝까지 보고 있었죠. 라운드 2 이거 정말 확인으로 보였고요. 막았어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이? 어? 셋업인가요? 새로운 셋업? 미스인지 셋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공조가 포기했거든요 방금. 아, 바람비기까지. 어 저탄 막았어요! 반응이 빠른 선수들은 맞아야 되는데 잘 막습니다. 약중 EX 패결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슈리켄 부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게다가 예. 굉장히 깔끔하게 대처했던 게 뭐냐면 전탄을 막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막고 내려와서 반대로 리버스를 썼어요. 예. 예. 아 거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쓰면은 이제 진짜 반대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라운드 1 파이트. 슈퍼하기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잡고요. 어허. 뭐가 나가다가 끊겼죠? 방금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뭐가 뭘 하다 끊기거든요? 예. 예. 맞춰줄 걸. 벨로레 선수가 앉아준 말밖에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데미지로 많이 뽑아야 돼요. 근데 아. 지금 이기죠. 예. 만약에 트리거가 커진다면 트리거가 커진다면 데미지 나올 것 같아요. 마무리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 슈리켄 V 라운드 2 벨로렌 선수가 마지막에도 순간 실수가 있었고요. 터치는 뭐 캐치 잘해주고 있습니다. EX 게이지 없는 없었던 어 지금 대공까지 어 어떡합니까 이거 마무리예요. 슈리켄 V의 완벽한 경기 운영 그리고 게이지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벨로렌 이렇게 3위 확정. 네. 그랜드 파이널에 가는 것은 슈리켄 V 선수입니다.